변함없이 또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미없을 때나 재밌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와, 트롤 얼마나 해야 저거 받음? 내가 트롤이라고! 일단! 힐의 어머니! 소라카벤! 소라카벤! 코성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나 트롤 아니다. 나 트롤 아니다. 나는 미드 봇 탑 정글 원딜 간다. 나는 다 간다. 나는 미드에 있다가 봇에 있다가 탑에 있다가 정글에 있다가 다시 원딜 갈 때쯤에 또 미드에 있는 사람이다. 아, 열받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 보자마자 트롤이라고 하자 명적 있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잘해가지고 받은 건데. 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런 사람이고, 저는 이거 저 팀에게 핍박받는 사람 열심히 해보자고 멘탈 잡아주어서 그 사람들이 한 개 한 개 원기옥처럼 보내주어서 받은 겁니다. 근데 너, 네, 뱀 못할 줄 알았죠? 컨트롤 인증, 피지컬 벤으로 인증했습니다. 승격전을 왜 듀오를 해? 저 듀오 안 했는데? 나 승격전 떨어져. 다른 승격전이 있나? 다른 사람이 승격전을 하는 건가 지금? 어, 누가 지금 승격전이야? 너도 한번. 너도 한번? 아씨, 나 마땅할 수 없지. 너도 한번? 마스터이 간다. 마스터이 간다. 마스터이 그렇게 오피라며 요즘에 이거 잡고 지는 사람들 다 빠가야로라면서 빡대가리라면서. 이거 경험해봐야겠는데. 마스터이 한번 가야겠는데 이거. 샤코 간다. 마술 하나 이겨야지. 보여줄까? 심리학 정글 대입판 샤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글, 정글 간다. 저 아시죠? 샤코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요즘 샤코 진짜 사기입니다. 치명타를 날리면 공격 속도 20% 증가. 그럼 무조건 샤코는 치명타 터지는 거냐? Q 스킬 때문에. 그러면 이거 올리니까 전쟁 강에 환희하는 게 낫겠지만. 타고난 재능 올려야지. 쌍관이니까 샤코는 스킬 피해량, 공격 속도, 오케이. 포악함의 눈치나력, 오케이. 무자비, 위험한 게임. 이게 좀 애매해. 분노 올리는 것도 괜찮은데 마술 올리는 것도 괜찮고. 어떤 걸로 하지? 분노로 할까? 기본적으로 공속이 빨라야 정글링이 강해지니까. 그래, 쿨타임 감소는 아이템으로 가고 공속을 올리자. 저 샤코 잘해요. 저 그냥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샤코 승률 인증할게요. 이 마우스가 바로 여러분들 스카이 디지털 구매하시고 기계식 키보드 구매하시고 받아가실 수 있는 4만원 상당의 마우스입니다. 일단 요거 한번 보여드려서 1차적인 이득 드리고. 프리드 라이프 샤코 잘 봐. 많이 안 했어. 근데 잘해. 5.8이잖아 나 이 정도로 적게 죽은 캐릭이 없어. 샤코가 데스가 진짜 많은 캐릭이면 불구하고 5.8번 죽었다는 건 이건 내가 샤코를 할 줄 안다는 거야. 봐봐, 잘해. 지금 유튜브 여러분들은 뭐 안 보이실 거예요. 화면만 보이실 텐데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줬거든요. 여러분들 방금 승률 몇 퍼센트였습니까? 여섯 판 중에 90%. 그게 지금 제 샤코입니다. 당신을 응원한 님께서 별풍선 16개 선물. 아, 인쿠스님 어떻게든 저를 비하하시려고 80이라고 90%인데 어떻게든 10% 깎아먹으려고. 아,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유비님께서 별풍선 33개 선물 감사합니다. 당신을 응원함님께서 별풍선 16개 선물 감사하고요. 이번 판은 샤코로 한번 재밌는 한판 만들어보겠습니다. 신바람 샤코로 갈까 아니면 그래도 한정판 스킨인 호두깎기 샤코로 보여드릴까요? 호두깎기? 아, 호두깎기로 갈게. 아, 왜냐면 호두깎기가 내 별명이야. 내가 호두깎기 한별이거든. 집에서 호두 먹을 때 있잖아, 그때
내가 잠깐 고민할 때 손가락을 컴퓨터 책상에 대고 손가락 검지 손가락으로 책상을 탁탁 칠 때가 있어. 이렇게 이제 검지 손가락으로 치는 거야. 이때 내가 어머니가 딱 이때가 기회다 하시고 검지 손가락으로 손가락 탁탁 치는 박자에 맞춰서 호두를 거기다 넣어버리죠. 그때 다 호두가 까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별명이 호두까기 한별이라고. 가겠습니다. 호두까기 자코로. 그러므로 가자. 친절한 덕구씨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별풍선 10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하고요. 이거 심리학 정글이 도입이 됩니다. 이번 판에서 심리학 정글 도입해서 이번 판에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저거 하셨어요? 방송대상 추천?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대상 추천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시상식에 불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 우정자분에게 문자가 왔더라고. 시상식 참여 여부 하는 아쉽게도 저는 이제 이번 연도에는 이제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대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그럼 제가 가서 받진 않고요. 그 스카이프로 전화 연결해서 거기 캠 방송으로 받도록 할게요. 네. 스카이프로. 집 밖에 나가기 싫으니까. 정장 입고 대신에. 저 정장 사야겠네. 정장 바지밖에 없는데. 와이셔츠랑 저 투표 진짜 매일 하고 있어요. 진심인가요? 진심이지. 어차피 못 받아. 대상. 여러분들이 진짜 서울대 갈 만큼 다들 노력하셔도 못 받아. 받을 수가 없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샤코 빨리 하고 싶다. 잭스가 느리구나. 적팀 정글 여기서 파악해야 돼. 바이. 그냥 여기서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다 파악을 해야 돼. 적팀의 스펠이 뭔가. 특성은 뭘 올렸나 다 파악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제일 중요할 때야. 가자. 인베 방어하고 나는 선 블루 할게. 인베 방어해. 조금만 더 가까이.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나미지 오르나미 오르나미지 건강하게 뚜렷하게 오르나미지 오르나미.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가자. 안 도와줘도 돼. 안 도와줘도 돼. 내가 BJ라고? 아씨 내 동생 붕신 또 나모르게 관전 방송 켰네. 내가 골드 페이커거든. 내가 본다고? 지금은 어때?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좋아. 차단하기 전에 그만 떠들어라. 차단하기 전까지만 떠들 건데. 그게 컨트롤 아닌가? 레이너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피지컬만 좋은 게 아니야. 채팅 피지컬 또한 챌린저지. 조심. 먹어야 돼. 빨리 나와라. 뒤통수를 쳐야 됩니다. 뒤통수를 쳐야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그로 풀면서 최대한 박스가 어그로 맞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잡아줍니다. 쉽게 잡을 수가 있죠. 소주입니다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샤코는 사실 초반에 이 박스 때문에 리시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루트를 정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든 혼자 먹을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루트를 정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좋은 캐릭인 것 같아요. 이거 바로 레드 먹지 마시고 일단 새부터 먹은 다음에 갈게요. 이거 쓰면 어그로 끌겠죠? 자 뒤통수 백으로 백어택으로 쳐주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또 남자친구가 이제 백허그 맞죠? 또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는 백어택이거든. 백어택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어택을 통해서 잡아주시고. 뭐가 묻혔어? 아이고 수상 뒤태 사진님께서 별풍 아니 서포터 100개 아니 뭔 소리야 스티커 100개로 제가 스티커 받아본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스티커 100개로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통큰 또 서포터 가입에는 킥뷰가 함께하죠. 잠시만요. 근데 제가 킥뷰가 함께해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3레벨 되겠죠? 이거 잡으면 자, 이 올리고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서 어디 계시지? 아, 여기 계시네. 수상 대사진님 감사합니다. 스티커 100개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원할머니 명치님 소주입니다님 감사하고요. 자, 일단 요거 할 건데 요거 하기 위해서 요거 하나 가주시고 그다음에 아, 좀 아낄게요 돈. 갑시다. 샤콘데 피관리를 왜 이렇게 못해요? 슈퍼 4163님 펜가이 감사합니다. 원래 그 세 번째 먹을 때는 피관리가 좀 안 돼. 세 번째 먹을 때. 그리고 요즘에 이 정글 돌기가 빡세졌어 많이. 정글 돌기가 많이 빡세져가지고 예전만 못해. 얼마나 힘들어졌는데. 번금님 감사합니다. 요거 하나 먹어주고 요거 버프까지 먹고 갑시다. 오케이, 쉽게 잡아주고. 자, 이거 랜턴 탄 다음에 속임수 쓸 건지 아니면 속임수 하다 들어갈 건지 생각하시고. 뭐 대기하다가 쓰레쉬가 타이밍 보고 랜턴 해주면 랜턴 타고 속임수 쓰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내가 들어가는 거고. 야, 징크스가 저 있네요. 자, 이거 와, 스킨 이쁘다. 랜턴 던져 잡고. 이거 지금 못 들어가. 타이밍 안 나와. 뭐야 이거. 야, 나 이제 살려줘 임마. 너희들만 임마 건강하면 되냐? 나도 건강해야지. 어, 이 녀석들 이거 안와 이러면 자꾸 서운하게 하면 안와. 샤코킹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안와. 아군을 당했습니다. 솔킬이지? 어, 솔킬이구만. 좋아. 자, 이거. 어, 뭐야? 나 호두깎인데 왜 이거 신바람탈이야? 뭐야 이거? 이러니까 초반에 말리지. 내 맘대로 하나도 안 되니까. 스킨조차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잘 되겠어? 아야. 저 스택 몇 스택이야? 3스택? 아, 이거 잡아버리고 싶다. 50에, 90에, 140에, 195. 만화가 195가 돼야 원콤인데. 아, 안 돼, 안 돼. 195가 안 돼. 잡을 수 있냐? 잡았다. 내가 먹을게. 어, 내가 먹는 게 뭐 네가 먹는 거고, 네가 먹는 게 내가 먹는 거니까 내가 CS 먹어도 되겠지? 네가 먹는 게 내가 먹는 거고, 내가 먹는 게 네가 먹는 거니까. 고맙다. 갈게. 심리학 정글을 대입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심리학 정글. 자, 요거 하나, 이것도 하나. 그 다음에 핑크 와드. 리신을 카운터 칠 수 있는 핑크 와드 필수죠. 이거 얼마야? 250원? 아씨, 돈이 안 되네. 그래, 이거 하나 사야지. 가자. 이게 긍정 롤인가요? 당연하지. 너보다 긍정적이니까. 그럼 긍정 롤이지 임마. 상대적인 거니까 긍정 롤은. 간다. 자, 간다. 야, 이거 죽는다 다. 도망가. 좋아, 좋아. 잘하고 있다. 야, 바텀이 지금 흥하네. 바텀이 흥해. 바텀이 흥해. 이런 경험이 많아 나는. 어? 흥하는 경험이 많아. 기다려줘. 어, 미정씨 사랑합니다. 저랑 사귀지 않을래요? 미정씨가 맨날 흥해. 인생이 흥이야. 내가 흥이 많잖아. 야, 이거 먹어. 이거 빨리 와. 불러 먹어. 불러 먹어. 불러 먹어. 불러 먹어. 이 소리는 미드에서 빅토르가 샤코를 향해 소리치는 소리입니다. 정확히 알아들었으므로 제가 먹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딱! 도발해놓고, 바로 데미지 딜링. 6레벨이구만. 이거 용도 괜찮은데, 용 먹는 것도. 적블루 타이밍.
적불로 먹으라고? 아니야 아니야 잭스 잡을 타이밍이야 지금은. 지금 레드 먹을 필요 없고. 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어우. 정말 맛있겠어요. 아. 빨리 먹고 싶다. 너무 맛있겠다. 아, 소금보다 더 맛있어, 잭스. 아이고, 씻고! 가, 가, 가! 잡을 수 있어. 제발! 빡! 아! 핑크하드를 왜 막아, 안 변아! 핑크하드를 왜 막아! 핑크 컨트롤! 빠질 빠질! 야! 알아 알아 라이저는 거 알아 내가 모를 줄 알고. 바드도 오고 있네. 바드도 오고 있어. 와딩 하나 하고 여기서 집에 한번 가볼까? 라이즈 아이들 거 라이즈 몰라 몰라. 가지마 가지 말고 설계. 오케이 아이 온다. 올 텐데. 바위가 올 텐데.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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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오겠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알죠? 먹을 때 딱 여기다 딱 일로 가게 하는 거야. 얘가 이걸 먹겠지? 그럼 내가 이쪽에서 바위 앞에서 나 바위가 어디로 가겠어? 일로 오겠지. 그때 잡는 거야. 점화도 있고 폭탄의 강타도 있고. 자 설계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도 돼요? 다시 설계를 제압되었습니다. 이거부터 먹고 사선체. 아! 샤코 살려라! 샤코 살려라! 얘랑 놀아! 얘랑 놀라고! 어머 어머 멍청한 녀석들이 똑똑한 척 하는 것 좀 봐. 어머 어머 어머. 지금은 나. 어머! 어머 너무 세다. 어머 바이 님 너무 세시다. 어머 바이 님 너무 세시다. 이렇게 레드 강탈하고 바이의 목숨까지 강탈했으므로 바이는 마음까지 죽은 상태. 바이 포즈에서 마음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막 웃다가 죽었어. 웃다가 이러고 쓰러져 죽은 거야 지금. 어? 행복한 죽음.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좋아 좋아. 이거 딱 3종 렌즈 하나랑 요거 하나 가. 투명 마드 가자. 원할머니 명치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다음 장난감 레드 먹고 너야. 레드 먹으러 가자. 어? 핑크하드 감히 이 자식들 여기다 핑크하드 작업을 해놔? 어 뭐야 먹었어? 이런 나 먹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놨겠지. 일단 넘어가서 붙여놔. 뒤에서 백어택. 자 머리 돌리면서. 자 일로 머리 돌리면서. 자 누구라면 샤코 분신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죠. 자 조심. 자 이거부터. 자 이렇게 먹어주시고. 됩니다. 자 만화 다섯 개 되면 집에 가죠 일단. 만화 다섯 개 되면 샤코왕 이한별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막 물약 사야죠. 이거 사냥꾼에 물약 하나 가고. 9레벨 됐냐? 7레벨 아직도 7레벨이야? 하하 시대에 뒤떨어지는구만 이거. 일단은 투명감지하드 하나 와드가 필수야. 지금 솔직히 잘 못 크고 있어. 샤코라면 라인 터뜨리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캐리할 만한 샤코를 못 크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내가 중후반에 잘 힘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내가 좀 아재라서. 스카이 디지털링 감사합니다. 아 지금 라이너들이 너무 말린다. 라인전을 하나도 이기는 지금 라인이 없... 다 졌어? 있습니다. 그래 드디어 1킬했네. 그거야 지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잘해봐. 알았지? 너 먹으러 와.
너 몇 번? 네 번 죽었어? 굴루 안 먹어서 그래 임마. 굴루 먹고 힘내. 빨리 와. 이거 먹어. 빨리 와. 포탑이 파괴되었어. 양심은 있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 이걸 또 안 먹네 저 친구. 괜찮아. 나는 개못해서 안 먹어도 돼. 도와주러 올게. 조그만 것만 먹을게. 야 양심은 있다. 넌 임마 이길만 하다. 양심은 있어. 이거 봐 적에게까지 수고하라고. 얘 친구 이거 좋은 친구야. 어? 좋은 친구야. 설마 내가 오는 걸 모르고 블루를 먹어서 게임을 접잔 뜻에서 수고한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내 진심을 알겠지. 어. 야! 야 빅토르! 너 혹시 내가 블루 시티 됐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건 오해야! 너가 안 먹는 줄 알았잖아. 미드 CS 먹느라 안 왔잖아. 어? 그건 오해야! 움직여 빅토르! 빅토르야 움직여! 야 움직여! 빅토르! 야! 이게 임마 팀한테 토를 그렇게 크게 비토해놓고선 뭐하는거야 지금. 너가 안하면 어떡해. 키워 써봐. 해 이겨. 무조건 이겨. 믿어. 해 무조건 해. 무조건 해. 그냥 리포트 하셈. 널 왜 리포트해. 나한테 서운한건데 내가 풀어줘야지. 다시 해보자. 우리 이길 수 있어. 빅토르야 보스새끼들 어 얼탱 없음. 탱이 없어? 내가 탱 갈게. 다시 해보자. 너도 지잖아. 이겨보자. 넌 죽었어 이미. 점화 걸렸지. 안 죽어? 안 죽어? 니가! 아 설마. 아 진짜 그러지 마.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 뭐야? 뭐야 임마. 헬기 왜 돌아가? 뒤에 많구만. 3명 있어. 제끼긴 한데 잠깐만. 잠깐 기다려봐. 화단하고. 다음 거. 아이고 바둑이 지나가시나봐요. 바둑이 저 이기지게요. 여기서 반대로 도망가기. 정확히 들켰군. 왜 들켰지? 아 핑크하드. 아 핑크하드 진짜. 아 핑크하드. 아이 뭐야. 아 핑크하드 옆에 핑크하드가 있어가지고 못봤어. 내건줄 알고 여러분도 몰랐잖아. 나도 내건줄 알았단 말이야. 티아맥 갈지 지금 스태틱 갈지 좀 고민이 되긴데. 요즘에 이 스태틱을 먼저 가더라고 사람들이. 샤코하는 사람들이 샤코 장인들이 스태틱을 먼저 가더라고. 아 잘하고 있는데 너무 이거 아까운데. 이길 수 있는데 뭘 오픈해. 야 해보자 토르야. 나 너랑 이기고 싶다. 너 임마 땅에 선 긋더니 나한테도 선 긋는 거야? 너 나한테까지 그러는 거야? 너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네가 언제나 힘이 좋을 때 옆에 있어주던 나인데. 어 구인수도 갈 거야. 딱 얘기하다 보니까 바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건 근처에 용을 먹은 팀원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지. 절대 안 간다 친구야. 레드 스틸을 해야겠구만. 누군가 오고 있겠지. 일단은 핑크하드 하나 해주고 집에 가겠지. 자 일단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지 보자. 파이님 저 자꾸 당신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케이. 자 바드 잡자. 핑크하드 하나 더 있다 친구야. 뒤로 한번 돌아가고 바위 여깄다. 뒤쪽에 핑크가 있긴 한데. 오케이 됐어. 이거 딱 좋아 이거 됐어. 그렇지 이거 됐어. 딱이야. 알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 이런 세상에 당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알지? 아 너무 아까운데. 아
내가 보인다고? 아, 샤코가 이 정도로 캐리력이 강하진 않고, 샤코가 어떻게 빠지고 뒤로 빠지고, 샤코가 어떻게 운영하는 챔피언이냐면, 우리 팀이 잘 될 때 그것을 더욱더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샤코거든. 지금 약간 아쉽네. 아직 한참 멀었을걸? 멍청한 녀석들!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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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을 안겨줘라. 잡아라! 아, 잡을 수 있었는데 까비.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애매하다.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빅토르가 다 차고 있는 게임. 이거 이길 수도 있겠다. 한번 잘해보자.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희망의 끈이 다시금 꽉 쫀매진 것 같은 느낌. 아니야, 지금 약간 느슨한데 내가 쫀매야지. 쫀매는 역할을 내가 해야지. 슬슬 블루 먹어볼까? 누구야? 빅토르야? 아, 블루를 아까 줄걸 그랬어. 어? 얘가 이게 라이즈가 파랗잖아. 근데 그러니까 라이즈를 못 잡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야. 블루가 쟤한테 라이즈인 거야. 라이즈를 잡는 것과 같은 걸 블루를 잡는 게 쟤한테 상징적으로 라이즈를 잡는 건 거야. 그러니까 얘가 블루 못 먹으면 이런 말 미안한데 환장을 하는 거야. 블루를 못 먹으면 내가 그걸 몰랐어. 내가 거기까지는 모르지. 내가 그걸 몰랐어. 얘한테 블루는 라이즈인데 라이즈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네. 쟤한테 블루는 블루 먹고 있네. 아, 근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핑크하드 이만 까야겠다. 아니야 아니야, 블루 내가 먹은 거 아니야. 빅토르가 안 오고 있었다니까. 진짜야. 아, 단단해. 진짜 먹기 싫다. 에이, 핑크하드다. 가 임마. 잭스 있는 거 알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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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범이 셈! 아, 처치했습니다. 거기에 벽이 왜 있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래도 오늘 마음의 벽은 넘었어. 그거면 됐지. 진짜 내가 큰 걸 넘었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벽 못 넘는 거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 넘어가고 마무리 짓고 바위가 못 해줘 다행이다. 내내 렉토니가 잘하네. 야 렉토나, 그렇지. 얘가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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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그렇지. 잭스 잭스 개피다 개피다. 잭스부터 잭스부터 잭스부터. 제압되었어. 그렇지. 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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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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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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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 일로 몰아. 제발 일로 와라. 제발 일로 와. 아이씨, 걔도 아니고 통할 리가 없지. 아, 에이 됐어 됐어. 저거 내가 가면 잡혀. 저거 됐어. 제압되었습니다. 아, 이쪽으로 딱 빠지게. 보통은 이쪽으로 빠져. 쓰레시가 저 뒤로 돌아가는 거 알면 이쪽으로 빠질 텐데 이쪽으로 안 빠지네. 나를 생각한 건가? 상당히 영리해. 현재 본방과 모바일에 7,000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저의 샤코를 10세야 그 말이 듣고 싶어서 두 개 먹었다. 너의 욕은 나의 활력소다. 좋아 가자. 아, 진짜 팀에 미친 사람 한 명 있어가지고 멘탈 잡아주기 힘들다. 아유 대장에. 좋아 좋아 좋아. 탑 밀어버리자 빨리. 탑 밀어버려. 아니야,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아 진짜야. 아, 저거 봐. 아, 미친 사람이라니까. 어, 막 욕심만 많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전반적인 놀부야 놀부. 아 뭐야? 아 이러면 게임을 누가 해? 아, 이런 게임을 누가 재밌게 해? 저렇게 저러면 아 뭐야 지금?
아니 같이 컸는데 12레벨 10레벨 정글 10레벨이면 탑으로 따지면 13레벨인데 이거 비등비등하게도 못 가면 누가 샤코를 해? 이거 죽은 거 봐. 되었습니다. 이러고 죽은 거 아니야 지금 포즈가. 아. 배 잡고 죽었잖아. 아무리 그래도 샤코로 잭슨은 힘들죠. 아니야 나 많이 이겨봤어 샤코로 잭슨. 그거 2만 2스턴만 씹으면 안 어려워 샤코로 잭슨. 그렇게 생각보다 안 어렵다니까. 데미지 딜링이 잘 나가지고 샤코가. 아 들어가긴 애매해. 여러분 생각도 그렇죠?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저거 컨트롤. 아 애매해 애매해. 아 들어간 게 애매해. 일로 하나 안 오나? 하나 죽으면 무조건 나도 같이 죽어. 빠지지! 살아야! 한 명이 아프다! 머리 아프다! 아 소통으로 사망. 아 아깝네. 아 이거 큐만 좀. 아 그래서 큐를 마지막까지 쿨을 돌리고 있었거든. 큐만 뜨면 사니까. 쿨 타임이 너무 모자라다. 쿨감이 10%밖에 안 돼가지고. 아 쿨감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다 잡는 각인데 궁 뜨면서 너무 아까워. 딱밤님 감사합니다. 딱밤님 감사합니다. 너무 아깝다. 근데 이번 판 잘했는데 어 이거 너무 아깝네. 이겨보자. 이거 진 거 아니잖아. 일단 구인수가 필수긴 해. 구인수도 갈 수 있고 티아멘도 갈 수 있는 곡괭이 하나 가자. 가자. 악어가 잘해. 악어가 잘해. 한별이 고추 한번 만져보자고? 요즘에 그런 소리 하면 큰난다. 예전에 남자애들한테 부담없이 그런 말 했잖아. 아이고 우리 민철이 고추나 만져볼까? 요즘에 그러면 안돼. 알았지? 그럼 큰일납니다. 예전에 놀이터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정다운 풍경이거든요. 요즘에 그런 말 하면 안되지. 애들도 이제 성희롱 발언으로 어머니가 기분 나쁜 거 잡혀간다고. 가자. 아이고 잭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왔구만 또. 아 레코니가 잘하는데 이거. 아 너무 아까워. 빅토르가 없었구만. 왜 우리가 이렇게 지나 했더니 빅토르가 없었어. 드디어 이유를 알았구만. 빅토르만 있으면 이기겠구만. 무한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무한님께서 또 활기차게 게임 보내라며 감사합니다. 아침마당처럼 제가 활기찬 또 어? 한 판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한님 감사합니다. 남탄 아니야. 남탄 아니고 이유를 알았다는 거지. 왜 지고 있었나 그 이유를 알았다 이런 말이야. 가자. 장난감은 너야. 좋아. 너 칼리저 잘하고 있냐? 244 아까부터 잘하네. CS도 그래도 양호하게 먹었네. 이길 수 있겠는데? 채팅 말고 투포님 감사합니다. 이거 다 먹어. 칼리 존나 못하나 보네. 킬 관여율 30% 5분 쉰 나보다 낮음. 임마 5분 쉬었으니까 니가 더 잘해야지 임마. 쉬고 왔는데. 안 맞는데 이걸로 피할 건데? 아고 부술라고? 아이고 이거 지금 부술라면 이거 쓸 건데 어디 간지 모르지? 모르지 얘 집에 갈 건데? 우와. 아 에이 띠꼴. 아 괜히 가가지고 이거. 에이 까비.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희망들이 죽는 모습을 그냥 드눈뜨고 볼 순 없잖아. 안 그래? 우린 동료니까. 진정한 동료는 그런 거잖아.
당연하지. 우린 동료잖아, 애들아. 진정한 동료는 기쁠 때도 함께하고 슬플 때도 함께하는 것이야. 우린 동료야. 우리 한번 서로의 손을 잡고 열심히 해보자. 간다. 아, 이거 하나 마무리 해야 되는데. 일단 징크스가 만화가 없네. 아, 이거 잡았다. 상당히 잘했다. 느리시네. 아! 요즘 애들은 너무 성장이 빨라. 뭐가 저렇게 쎄. 너무 쎄. 킥뷰 주민장님께서 별풍선 30개를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라이즈가 완기해가지고 엄청. 와, 나는 처음에 라이즈 봤을 때 깜짝 놀라서 주민했잖아. 귀가 그냥 부처님 귀여. 축 늘어진 게 완기 그 자체더라고. 어?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에 6,900분 계십니다. 거의 7,000분 가까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판 끝나면 또 11시 해물파전 11월 이벤트 당첨자 확인 시간이기 때문에 나가지 마시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물파전 이벤트 참가하시고 이득을 보시는지 보시고 여러분도 또 다음 달에 개이득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벤트 12월 이벤트 연말 이벤트 가장 크게 준비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여러분께 돌려드려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이벤트 140만원짜리 컴퓨터와 그리고 마우스 스카이지탈 마우스 10개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 1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이벤트 참가하셔도 모두 다 참가할 수 있습니다. 팬클럽 가입하신 분들 안한 분들 상관없이 방송 한 번 이상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구성해놨으니까요. 참여하셔서 개이득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같이 죽자. 아우 아우 다개핀데. 아우 너무 합류가 안된다. 우리가 너무 합류가 안돼. 갈라파고스님 감사합니다. 너무 우리가 합류가 안된다. 아 너무 아까워. 아 이거 이대로 져야하는가. 야 이거 라이즈 파티 넣고 꽝꽝꽝꽝꽝꽝 꽝꽝! 스레시가 잘하는데. 그렇지 다시 깡총깡총 뛰면서 넘어가 걸리면 안되지. 그렇지 라이즈 왔다. 라이즈까지 그렇지. 바드까지 빨리 가 잡을 수 있어. 터뜨려 승천은 부죠. 터뜨려 저 농락한다. 농락 당하고 있을 것인가. 다 잡을 수 있어. 가 임마! 그렇지! 칼리사 또 어딨어! 타야지! 아하이! 그 곰돌이 부한테 농락을 또 얼마 당하는 거야! 잡았어? 야 이제 빠져야 돼. 애들 다 오잖아. 이제 리스폰 돼가지고. 아하이 그놈들 곧 나도 가야겠구만 이거. 야 스레치야 좀만 버텨라. 이거 그대로 불로 자연스럽게 먹겠구만 적팀. 넘어가가지고 바로 잡는다. 멍청한 녀석들. 네가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잡힐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해. 그렇지 딱 미드라이한테 주려고 하는구만. 딱 바이가 블루에 손댔는데 돈 터치 하면서 딱 가는 거 아니지? 그만 갈 건데. 아 질 너한테 안 낚이는데? 됐다! 소리로써 제압! 제발 걸려라 촉박! 아 내가 걸렸는데. 아이 이거 걸리라는 게 아닌데. 아 라이어 코리아 운영자분들 진짜 너무합니다. 말 좀 제대로 좀 이해해주세요. 이거 걸리라는 게 아니고 내 공포 걸리라고. 박스 공포 부탁을 들어주려면 유리한 쪽으로 들어주던가. 아 너무 아쉽구만. 1450원 곧 산다. 잘했어 좋아. 8번이나 죽였네. 형 저 군대 가요. 평생 꿈이 형과의 듀오였는데요. 그 꿈 군대 가기 전에 이룰 수 있을까요? 아 정말 평생 꿈이 나와의 듀오였어? 너의 평생은 군대 가는 건 일부분이니까 군대 제대하고 한참 뒤에 들어줘도 되겠네. 잘 다녀와라 친구야. 가자 빨리 가자. 고고고. 불사파 채성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왜 평생 꿈이잖아. 평생 동안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꿈을 벌써부터 이루어? 그러다 다음 꿈이 생기지 않으면 어떡하려고. 안 그래? 그러면 삶의 활력소 하나가 줄어드는 거잖아. 왜 내 기쁜 뜻을 모르면서 겉뜻만 해석해서 저를 저거 하시는 겁니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야, 한번 뜨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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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뜨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올 거야 분명히. 샤코가 간 자리를 돌아보면서 분명히 내가 알아 징크스의 심리를. 아, 어디 갔어? 어, 역시. 일단 뒤로 빠지고 이거 분신 보내고 오케이 오케이 빠직 피하고 여기서 평타 Q 뒤로 빠지면서 완벽히 살아나가. 됐어. 이거야. 이게 바로 샤코의 극한 컨트롤 아니겠습니까? 샤코의 극한 컨트롤. 제가 선보였습니다. 빠직. 오케이. 하지만 난 Q가 있지. 일단 집에 가야 된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죽인다면서요? 무슨 소리야. 죽는다고 했지. 아, 더럽게 세네. 다 헤비급 챔피언들이요. 웰터급 챔피언이 나로서는 좀 불리하다고. 시작 자체가. 견밍아웃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해물령은 주특기 뭐로 전역하셨나요? 애교. 한달이 이기고 싶어요.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게 다 할 수 있어요. 애교. 내 군대 뒤에서 주특기는 애교였어. 애교. 내가 어때? 지금은 어때? 아, 귀엽다고? 실제로는 해본 적 없어요 누구한테. 얼굴이 안 보이니까 할 수 있지. 와딩 하나 하고 좋아. 아, 이거 좀 애매하다. 스플릿 푸시도 하면서. 근데 이게 게임이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 계속 밸런스가. 우리가 봤을 때 이거 팀워크만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저기 지금 팀워크로 우리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팀워크만. 피카드 있나 본데 이거. 에이, 야, 너 어디 가냐? 이러면 안 되지. 에이, 여기 있어! 멍청한 녀석, 네가 어디로 간 줄 알았다. 네가 어디로 간 줄 알았다. 나도 간다. 네가 가면 나도 간다. 네가 가면 나도 간다. 너 어디 간 줄 알았어? 너 여기 갔구만. 나도 간다. 네가 가면 간다. 오케이, 잭스 여기 있어. 나만 안 위했어. 간다. 아. 아파! 아이씨! 아씨! 아씨! 아니 라이즈 너프 해야 합니다. 라이즈 너프 좀 해줘야 돼요. 아니 이거 속박만 걸리면 죽는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해물 고추 3mm님 짧은선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 수고했다. 조금 아쉽네요. 저 근데 솔직히 만족합니다. 자코! 저 누구보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제 할 일 했다고 생각하고 웃으면서 이번 방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하면서 점수 92점 내려갔네요. 점수 오늘 제가 승격전 100점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방송하면서 92점 내려갔네요. 와 진짜. 어? 와 진짜 점수 올리긴 더럽게 어렵고 내려가긴 진짜 더럽게 쉽다. 세상에 무슨 방송 한번 하면 92점씩 내려가냐. 어? 이게 무슨 방송하면 무슨 90 이게 100점 만점인데 92점씩 내려가는 게 어딨어. 한 1000점 만점이면 몰라도 100점 만점인데 무슨 92점씩 올라가. 아, 이렇게 해서 또 샤코판 재밌게 즐겼습니다. 게임 뭐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고 재밌고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승리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재밌다는 게임의 그 기본적인 마음, 재미를 찾는 마음. 하지만 재미를 찾을 때 본인만의 재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 같이 재밌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긍정 롤상입니다. 두진이 팬가에 감사합니다.